대기업이 몰려있는 구미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당장은 포항만큼 물류 차질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운송 차질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삼성과 LG 구미 사업장은 각각 하루에 15톤 화물차 20대 분량인 300톤 제품을 실어 나릅니다.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주력 제품인 휴대전화와 반도체, TV 등 제품 수송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. 두 대기업 사업장 모두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물류회사와 계약했기 때문입니다. 대구 경북에 있는 영업용 화물차 5만 900여 대 중 6%가량만 화물연대 가입 차량이라 단기적으로는 물류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화물연대가 대형 차량을 동원해 비조합원 차량 운송을 방해할 수 있어 각 사업체는 긴장하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 운송 방해 행위로 몇몇 사업체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. 화물차 다니는 문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명 있어갖고 막아가지고 운송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. 수출 기업들은 총파업에 대비해 미리 원자재를 확보하는 등 조처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원자재값 상승과 수급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업이 길어지면 추가 피해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물류 대란 및 물류 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. 이번 총파업은 개별 회사와 상관없는 대정부 투쟁이라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가 중요한 상황입니다. 지금 양측에서 원활하게 협상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경상북도는 사업체 현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의 경우 지자체 소유 화물차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